드디어 노아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이 홍수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동안 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된다? 반어법을 알아야 된다. 반어법을 모르면 홍수는 끝났어. 이해 절대 못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반어법은 죄인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 사단이 해도 하나님이, 죄인이 선택을 해도 결국 죄인이 선택을 해서 죽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였다고 그래. 사울 왕이 자살을 해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홍수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반어법 이야기를 조금만 다시 강조하고 홍수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줘요. 엄청난 그 이사야가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아, 이제 이거를 깨닫는 장면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이제 5절 이제 나오는데, 이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천국 그 하늘 보좌를 보고 와, 보고 나서 이사야 첫 번째 반응이 뭐게?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왜 그래요? 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나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살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자기는 죄인이다. 이제 자기는,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저 거룩함을 내가 어떻게 따라간단 말이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면 일어나는 그 반응이에요. 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의 말은 입술로부터 뭐가 나와요? 말이나. 내 말은 전부 뻥이구나. 내 말은 다 거짓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나도, 나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믿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환상 중에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그거 불렀어요. 놀랍잖아요. 그 부를 때는 사실은 그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그 사울은 예수님에게는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원수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젊은 청년 집사 스테반을 이 바울이 가서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참으로 순수한 사람들, 정말 참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거기를 습격해가지고 그 아기와 여자 엄마 돌들을 다 때려 죽인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시겠죠? 예. 원수였어. 근데, 이제, 그, 바울은, 이제 또, 어디로 이동해, 소문을 들었냐면, 저기,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있죠? 시리아 수도. 거기서도 예수쟁이들이, 있다. 그까지 가서 또 죽이러, 이제 지독한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본성이 지독한 사람이야. 막 죽이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악독한 바리새인은 없었어. 스테반을 죽이면서 사울은 충격을 받았어. 왜? 스테반이 죽으면서 기도를 해. 피 흘리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 이 바울이, 이 사울이, 나를 죽이고 있는 사울이 사울을 용서하시고 이 사울도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스테반이 죽으면서 사울을 쳐다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울이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사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스테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 헷갈리기 시작한 거지. 고민이 되기 시작. 그 스테반의 얼굴에 그 진짜 그 스테반의 표정은 원수를 사랑하는 표정이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어떤 성령을 영을 받는 영적 에너지를 받는 그것을 사울은 느낄 수가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은 너무너무나 육적 아니에요? 그런데 스테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걸 보고 저는 사울이 아마 잘라고 그날 밤에 잘라고 눈을 감으면 누구 얼굴이 자꾸 나타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피 흘리고 죽은 스테반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 아무리 봐도 스테반이 뭐예요? 한수 위인 것 같아.
한수위라는 것은 영적이란 말이야. 자기는 뭐요? 육적이야. 스테반의 하나님은 자기 같은 그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놈 새끼들 다 죽여버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사울이 느꼈다. 그걸 느끼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큰일 났어. 왜 큰일 났어요? 자기가 생각을 바꾸면, 바꿔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인간적인 그 업적.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울,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던 인정을 다 포기하는 거야. 기도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온 밤을 꼬박 세우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돼? 다마스쿠스로 가야 돼. 가서 또 죽여야 돼. 거기 가서 또 죽이면 스테반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올 것 같아.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이뤄놓은 업적을 뭐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 가! 하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도 고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스테판이 보여준, 자기에게 보여준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진짜 참 신앙인 것 같아. 영적이고, 자기는 너무나 인간적이야. 그렇죠? 글자대로 하면 죽여야 돼. 이단이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영적인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스테판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것 같아. 라고 딱 마음에 딱 드는 순간 예수님이 그 순간이 뭐예요? 스테판 쪽으로 내 쪽은 틀렸고 스테판이 더 옳은 것 같아 라는 순간 예수님이 쫙 나타나세요. 뭐라 그래요? 사울아. 미운 음성이 아니야. 화난 음성이 아니야. 그 사울을 두고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사울도 죽고 싶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스테판까지 쳐 죽인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오늘 골로 보낼 거야. 그러시지 않고 정반대야 뭐라 그래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 들리는 음성은 자기 같은 놈을 어떻게 그 놈도 사랑하셔. 자기는 회개한 일도 없는데 제가. 그 공황 장애 때문에 그 기도하고 노아가 950년을 살았을 수도 내가 어떻게 그걸 100% 부인할 수 있어? 살았을 수 진짜 살았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건 내가 하나님을 딱 선택하는 순간이야. 그렇죠?
그때 제가 탁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모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공황장애가 싹 없어지게 한,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제가 옛날에 그때 경험했던 그대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끼워 맞춰본 거예요. 맞춰서 제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조건적 사랑에서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육적에서 영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자. 이제 이런 순간을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제로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때까지 바울도 자기가 하는 말이 모두 뭐예요? 정말이라고, 진리라고 믿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모든 자기가 이때까지 가르친 것들이 다 뭐예요? 완전히 육적이었고 완전히 거짓말이야. 진리가 아니었어. 자, 그런 얘기예요. 보시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육적이며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나를 포함해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느낀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스랍은 천사인데, 그 하나님 바로 앞에서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 벌겋게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무 조건 없이 너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책임졌다. 죄가 사하여졌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사야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성령을 받아서, 그렇죠. 아,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책임지고, 하나님의 예수가 죽기로 하고, 내 죄는 사하여 진 것이구나.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확 가지게 됐단 말이죠. 자, 그때 이제, 그런데 이런 이사야가 깨달은 이 복음,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제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그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가 깨달은 이 복음,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준비가 돼서 안 됐어. 준비가 됐어. 이제 사실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알려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를 선지자로 삼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저 백성을 구원을 할까?
그런 소리가 이제 이사야를 듣게 돼요. 이사야가. 그 이사야가 저 보내주세요. 그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 이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안 받아들일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절이, 예, 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기를 어떻게 거부하고 계속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글자 그대로, 이거 포경 수술 안 하면 죽어, 안식일에 토요일 날에 일하면 죽어, 이제 이렇게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 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니지.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모세의 율법이란 것은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을 이제 가르쳐야 돼. 그래야만, 와,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자,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할 때, 와, 그렇구나. 하고 감사하게 해서 구원하는 그런 작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은.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뭐라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전제한 건 뭐예요? 이 백성들이 네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백성들의 책임이지. 그래서 백성들이 안 받아들일 거라, 거부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 그러면, 너는 백성들에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둔하게 해라. 그 다음에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뭐요, 감기게 하라. 그래서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서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성경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책이야. 이거는 완전한 반어법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백성들이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막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자, 보세요.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치유를 받을까 염려가 된다. 나 그놈의 새끼들 싫어. 이거는 흉악한 반어법이야.
나보기가 역겨워 떠났을 때는 죽어도 울 줄 알아 내가 안 울지. 똑같은 방법이야. 똑같은 표현이야.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야 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이것이 이제 그 이사야에서 우리가 방금 본 이사야 6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6장, 우리가 금방 본 이사야 6장에서는,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도 못 듣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해가지고, 못 받을, 하나님이 그랬다. 는 표현이었고, 여기는 예수님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표현한지 보세요. 자, 아까는 이사야에서는 백성들이 이사야의 복음을 듣고 나한테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봐 염려가 된다. 그러고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자,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백성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나에게 돌아와서 고침을 어떻게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려워해? 잘 보세요. 누가 구원받기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아까 이사야에서는 누가 염려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구원받을까봐 걱정도 안 하나, 그 새끼들 구원 안 해. 그런 표현이고, 여기는 아니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싫어한다. 180도 정반대죠? 이제 이게 반어법이에요.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자살한 사건, 그렇죠? 을 두고도 하나님이 내가 죽였다.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는 배워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려서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은 이런 표현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부지기수로 많은 이 표현을 아 그렇구나 하고 알 때 드디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펼 때 마음에 평화로워요. 이걸 모르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무슨 하나님 뭐 이래? 그래서 구약 성경 안 읽잖아요 사람들이.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반어법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준비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드디어 노아 홍수로 들어가겠는데, 자,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하실 것은
모든 인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멸망되게 결정되어 있는 그런 운명지어져 있는 인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인간들의 뭐예요? 선택이다. 빛이 왔음에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선택하지 않았더라. 완전히 선택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그 당시 노아 시대에 인간들이 너무너무나 악하여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뭐, 이 5절까지, 그래서 뭐, 이런 뭐, 네피림이고 뭐고, 이거는 사실상, 네피림이 있었다는,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이제 이 네피림이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그 당시 그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사람을 거인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근데, 그 당시 그 기술이 굉장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인, 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거인을 만들면, 왜 만들었겠어요? 거인을 만든 이유는, 거인들은 힘이 좋잖아. 힘이 좋으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노동력이야. 근데 그만큼 악해졌대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다 900년, 950년을 살던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이 지적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거인으로 만들어서 부려먹는 거야. 거인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멍청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기술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거인이 화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근데 그건 뭘 보여주나? 그만큼 인간들이 악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악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음성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은 쫓겨나 버렸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밖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사랑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 옛날 바울을 그 사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화를 내서 죽이는 거야. 죽이는 하나님이고.
스테반이 소개한, 보여준 하나님은 그런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홍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어떻게 가득함과, 여기 이제 가득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번역을 보면 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이 관영하다라는 말은 잔이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컵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 속에 이제 이 맑은 물이 지금 들어 있어. 이 맑은 물은 하나님의 영이야. 근데 여기 이제 흙탕물을 부어. 부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맑은 물은 쫓겨납니다. 점점 흙탕물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 어떻게 해? 이제는 흙탕물도 이 속에 있을 데가 없어요. 흙탕물도 흘러내리게 됐다. 이만큼 죄악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인간들이 못 죽어서 안달이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쫓아내고 하나님 쫓겨났어. 그리고 죽을 짓만 뭐예요? 골라가면서 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 쫓겨났어. 하나님은 버림당했어.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버림받았다면. 그리고 애들이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버림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인간들이 떠나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이별. 왜냐하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이별을, 하나님을 이별을 해버리면 얘들은 뭐예요? 점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어.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져. 그때 느끼는 마음이 뭘까요? 내가 얘들을 왜 만들었던가? 그게 이제 사랑이야. 그렇죠? 자, 그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어떻게 한탄하사.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이라는 거는 뭐 이상하잖아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근심이야. 네. 제일 지금 이 분위기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다. 내가 얘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걸. 지금 얘들은 죽음을 선택하고 사망을 생명을 어떻게 거부하고 자기를 떠나는 거야. 그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근데 그래서 이 근심은 이거는 이상한 번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네. 여기 영어 성경 보면 한탄하다는 번역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놨다? Sorry. 우리 한국 사람들은 sorry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네. 그냥 I'm sorry. 그럼 미안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Sorry란 말은 상갓집에 가서 애도 이제 상갓집에 가서 상주하고 인사를 하면서 I'm so sorry. 저도 슬픕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 헤어질 때 이제 죽었으니까 부모가 죽었으니까 이별을 했잖아. 그 이별의 아픔을 뜻합니다. I'm so sorry. 그냥 우리가 잠깐 사과할 때 sorry라고 우리는 sorry 뭐 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sorry는 정말 진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슬픔을 같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 애들이 이제 죽는구나. 너무 아팠다. 그리고 내가 얘들을 이 땅에 만들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그래놓고는 He was 하나님은 뭐요? Grieved입니다. Grieved. Grieved란 말은요, 여러분, Grieved라는 말은 열받았던 뜻이 아니야. 근심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브는 뭐냐면 이별의 슬픔입니다. 이별의 슬픔. 예를 들어서 금수리.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여기서 뭐 이별하면 이 사람 죽을 것 같아. 예. 아시겠죠? 우리 캐롤 씨는 어때요? 우리 전 씨는 마누라가 그리워서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악한 인간들에 대한 감정은 그리빙이었어. 아죠? 예. 그래. 이 녀석들이 이제 뭐요? 레드 라인을 어떻게 넘어버렸어. 이 녀석들은 앞으로 만날 수가 없구나.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원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에이! 괜히 만들었어, 이 새끼들.
그래서 에이 싹 쓸어버려야지 새끼들.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큰일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I will destroy man. 내가 모든 인간들을 뭐예요? 죽이겠다. 쓸어버렸다. destroy 파괴하겠다. 홍수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말 성경은 grieve라는 뜻을 표현하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죽으려고 하니 내가 얘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떠나보내면 나는 그들이 grieve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제일 가까운 번역이 그리워하답니다. grieving.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또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러면 그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고 하다가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 그립고 그리운데 못 만나. 죽더라고. 저는 그런 분 봤어. 우리 외삼촌. 우리 삼촌이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 외숙모죠. 그 외숙모가 이제, 우리 외삼촌은 의사였고, 그래서 육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간호장교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그때는 간호장교 그러면 좀 이렇게 봤다고. 그래서 막 우리 외가 외 할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외숙모도 참 미인인데 둘이서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한 3개월 있다가 소식 들었는데 외숙모도 죽었대. 둘이가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 그리운데 못 만나잖아, 이제 다시는. 그러면 죽어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죽는 것 같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어, 그렇죠? 왜? 죽어야 같이 만나지.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grieve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게 다 죽이겠다는 말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반어법적으로. 그 인간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자초해서 선택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홍수는 뭐냐 하면, 홍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얘기부터 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는 분이에요. 성경 하나님. 그래서 물을 지구는 뭘로 덮여 있었어?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갈라서 아랫물.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었거든요. 물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을.
그래서 물을 나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 배우면 뭐 나와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은 나눠지지가 않아요. 왜? 물의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 물게 베기라 그러잖아. 아무리 베봐야 어떻게? 물은 그냥 합쳐버려. 왜? 나눠져 있지 않아. 서로 중력을 합쳐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리적 에너지를 초월해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홍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쫙 가르친 거야. 이제 갈라 놓을 수가 없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갈라 놓으면 어떻게 물, 칼로 물 베 놓으면 탁 붙어버렸는데, 다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탁, 물을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도록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봐, 너희, 나, 하나님, 여호와는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 이제 그것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애굽 왕 바로에게도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했어. 그 바로가 도착을 한 거야. 군대를 이끌고. 탁, 물이 갈라졌어. 그때 이제 바로가, 바로의 선택이 있어요. 와! 이스라엘, 이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는 물을 가르시는, 물을 가르고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그 다음에 그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내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잖아. 그 얘기가 구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가 여기 홍해 도착해 보니까 그게 구라가 아니었어. 이제 바로가 이제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물을 가르신 목적은 뭘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는 목적도 있었지만 바로를 구원하실 목적이었어. 이제 바로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바로가, 와, 바로가 믿는 신들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바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네.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바로는 어떻게? 그것이 선택의 순간이야. 그렇죠? 이제 바로는, 와! 성령은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어? 바로야. 너는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너는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오늘 나를 받아들이고 내 품에 안겨. 악령은, 사단은 바로에게 뭐라 그러겠어? 이거 우연히 벌어진 자연현상에 불과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바로는 뭘 선택했어요? 자연현상.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바로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의 그 물벽을 지금 이루고 있어. 바로야, 바로야. 내 품으로 들어와. 네가. 근데 바로는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그 물을 현재 가르고 계신 하나님을 바로는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 해버렸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바로를 위하여서는 물을 갈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하는 일에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를 당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물을 갈라놓을 수가, 바로를 위해서는 물을 갈라놓을 수가 없게 되라. 그 물을 갈라놓은 그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시면서 하나님은 뭐 했을까? 바로가 자기를 완전히 떠나버려. 하나님은 바로를 그리워하시면서 이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물이 하나님은 내 아들 바로야, 그렇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내 사랑의 손길을 부딪히다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홍수도 그렇게 봐야 돼요. 홍수는 어떻게?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 놓았던 것이 윗물이 어떻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통곡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홍수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것을 선택해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 물을 가렸다고 윗물하고 아랫물하고 웃기고 있네. 그런 하나님을 통째로 어떻게 거부하니까. 그런데 물이 쏟아지는 것도 그것도 죽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것도 복입니다. 왜? 물이 쏟아지니까 홍수에 쓸려서 죽으면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적어도. 와, 하나님이 진짜 물을 가르쳤다 하더니 맞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와, 내가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다니. 그래서 놀라운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은 욱해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막 아파트 23층에서 막 욱해
해가지고 막 욱한 순간은 그건 어떤 순간이에요? 완전히 감마파 순간이야. 네? 뇌파가 감, 착 하면 와, 팍 뛰어내버려. 판단력, 이성적 판단 능력이 마비돼버려. 아시겠죠?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 20층에서 뛰었다. 뛰면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질 때까지 한 적어도 2초는 걸릴 거예요. 하나, 둘, 쿵! 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물리학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간과 공간은 둘이 별개인 것도 아니고, 시간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 변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백두산 꼭대기에 꼭 같은 시계 두 개를 백두산 꼭대기 하나 놓고, 네. 이 낮은 땅에 나오면 시간이 달라요. 같은 시계가 백두산 꼭대기에 있으면 그 시간이 더 빨리 가. 시간이 더 늦어요. 왜 그래요? 중력 때문에. 낮으면 중력이 더 세잖아요. 높으면 중력이 더 약하죠. 중력이 높은 데까지 잘 안 미치니까. 그러니까 우주도 올라가면 무중력, 중력 없잖아. 중력이 없는 곳은 시계를 차고 있어도 시계 가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인터스텔라 나오잖아, 영화에. 네. 아빠가 우주선 조종사야.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근데 아빠가 차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 블랙홀, 블랙홀은 막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 그 에너지가 막 굉장히 높은 곳에 가면, 시간이 이 지구보다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그 딸이 그 아빠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6살 난 딸이 80이 돼도 아빠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아빠는 몇 시간 운전했다고? 한 며칠밖에 운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아빠는 한 달 만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딸은 중환자실에서 86살이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시간도 어떤 에너지 장에서 시간이냐에 따라서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시간을,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벽에 붙어 있는 시간대로 하면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꼭 같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10년 감수했다 그러잖아. 10년 감수했다 그러면 10년의 수명이 줄었어. 왜 나에게는 그 두 시간이 10년 같았어. 그러면 여기서 변화는 그런 변화가 온다. 어떤 경우는 이런 변화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뉴질랜드에 가서 뭐를 했다? 그 뛰는 거 있잖아. 번지점프. 먼지 점프를 이제 아 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했다가 뭐예요? 흰머리가 돼버렸어. 먼지 점프 끝나니까 머리가 하얘졌어. 세상에 그게 기록에 있어요. 너무 덥다.
그 매초가 20년 같았어. 그래서 우리 그래요, 실제로. 지겨워 죽겠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일각이 여삼추라. 한순간이, 이거 막 한 달 같아. 그러면 한 달만큼 늙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가져야 돼. 유전자는 결국 뜻에 반응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참,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20, 되죠? 떨어지는 네? 20, 떨어지는 거. 20초 떨어지는 거. 2초. 네? 2초. 시간 팽창.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긴박한, 절대절명의 긴박한 순간이 딱 되면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길어져. 그러니까 신나게 아름다운 애인을 데리고 컨버티블 이 뚜껑은 뭐 차려다가 달다가 이 앞에서 막 큰 추리기 막 정면에서 뭐예요 달려오는데 할 때는 시간이 딱 멈춰요. 멈추고 그래서 결국 뭐요? 박았어. 정면 충돌해서. 그러면 옆에서 볼 때는 1초밖에 안 걸렸는데 그 1초가 본인들에게는 뭐요? 그래서 탁 충돌해가지고 탁 이러면서 안경이 어떻게 돼요? 안경이 이제 탁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안경이 그게 탔던 애인의 머리카락도 어떻게? 본인들에게는 그래요. 그거를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양자 물리학자들은 그거를 시간 팽창 현상을 이 존재한다고 그게 증명을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저도 당해봤어요. 이 당해본 사람 많아. 저도 당해봤는데, 저도 옛날에 그 스키를 타고 밤길 그 높은 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산길을 내려오다가 차가 미끄러진 거야. 그래서 이게 차가 이제 180도로 360도를 돌았어. 도는데 아 죽었구나. 지금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이쪽 편은 절벽이고 잘 아니까. 근데 이건 통제불능이야. 차는 내 말 안 들어. 그런데 그 차가 돌아가는데요. 앞에 돌아가는 속도가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 아, 죽었구나. 야, 이제 그때 우리 애들 엄마는 떠나버렸어. 떠나버리고 이제 제가 애 셋을 키우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대. 자, 내가 안 죽으면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겠지. 구조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진 했냐면, 그때 생각한 게 지금도 생생해. 그 애 엄마가 과연
내가 이번 해에 있으면 포기나 하러 오긴 올까?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그러다가 번쩍 또 생각이 나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오늘 죽어야 됩니까, 제가? 응? 이 내가 오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케이. 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기 싫어요. 싫고, 저는 지금 뉴 스타트를 같이 시작했는데, 할 일이 앞으로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니까, 제가 오늘 죽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시다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했는데, 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차가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게 차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러다가, 살려주십시오. 쿵! 옆자리에서 타고 있던 내 막내 아들, 5살짜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무슨 일이야? 눈을 옆에, 길 옆에 쌓아놓은 그 눈의 차가 확 박힌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사는 거야! 아시겠죠? 이쪽은 절벽이라고.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분이 뉴 스타트에 오셨는데, 완전 우울증이야. 완전 우울증. 왜 우울증에 걸렸나?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들이 자살을 했대. 아들이 자살을 했대. 하나밖에 없나? 근데 이제 아들 자살한 것도 상처가 깊은데, 이제 댕기는 교회에서, 같은 교회 교인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아들 지옥 갔다 이거야. 자살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내가 정말 상처인데, 이제 얘가 지옥 가서, 여러분이 그 엄마라면 어떻겠어?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분을 여기 보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옥도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힌트만 잠깐 드릴게요. 이거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네. 지옥은 뭐가 간다고 그래? 혼이 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이, 영혼이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실래요?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 온
온 뭐가?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하고 다르잖아. 예수님은 몸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것에 집중을 하잖아. 그저 자기들의 상상에 따라서 읽어버려. 온몸이. 그래서 이 지옥도 이 지옥을 바로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 시간 팽창.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한 거를 그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 아들이 죽는 순간, 숨 넘어갈 때까지는 여러분 병원에서 사람들 돌아가실 때 보면 잠깐 동안 뭐예요? 의식이 깨끗이 돌아와요. 이제 반드시 그런 순간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팽창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 아들을 그냥 보내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아들을 설득하셨을 것이고 그 아들이 뭐요?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와, 그 순간 그 얘기를 해줄 게 보니까요. 박사님, 응? 그래서 우울증이 나버렸어. 말씀에 그 생기가 있잖아요. 왜? 그것이 진리니까. 그 우리는 뭐, 자살했으면 뭐 다 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수없이 많은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 네,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봤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결국 우리는 맨 마지막 선택만 선택 사람한테 예 네, 그래서 지금 나쁜 선택을 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어쨌든 설득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 설득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포기 안 했다고 이 새끼는 사람 죽이고 이랬다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오라 사오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홍수 얘기를 다 완전히 못 끝냈는데 저녁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 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사고방식대로 모든 것을 글자대로 읽으면서 정말 깊은 진리를, 사랑의 진리를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사랑에 정말로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깊이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하시고 그 생기를 받아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